야, 너 뭐 연락받은 거 없냐? 전화 받았어. 너 회사 추가 합격. 아, 난 또 너 연락 안 받은 줄 알고. 아니 근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안 온다고. 내가 힘 좀 썼다. 고맙지? 고맙다. 근데 합격시켜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. 나 남의 부탁 안 들어주는데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. 근데 어째 분위기가 좀 싸하다. 야, 좀 웃어. 취직하면 기분 좋은 거 아니야? 내 웃어? 야, 이게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냐? 그래, 기분 나쁘다. 놀다 놀다 아버지 회사 들어가면 되는 너 같은 놈은 모르겠지만, 친구 부탁으로 겨우 취직하게 된 나는 기분이 나빠. 그래? 나 같은 놈은 이해 못하겠네. 나 때문에 취직된 게 기분 나쁘다 이건데. 야, 그게 왜 기분이 나빠? 그렇게 바라던 취직 내 덕에 된 거면 고마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알고 보니 김지연 별거 아니네. 그래서 뭐, 나 때문에 회사 안 오면 어디 우울한 데 있냐? 취직 못하는 날 보는 게 재밌어? 수십 번 면접 떨어진 나와 아버지에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너와의 차이를 보는 게 재밌냐고. 서쪽 방향이 시비스바 있다더니 금세 참 용하네. 나 못 상한다. 내 친구 김재환이 잘 들어라. 내가 지금 당장은 아쉬운 입장이라 딱 한번 봐주는 거야. 그리고 어차피 우리 아버지에서 내가 물려받게 될 거거든.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머리 좋고 책임감 강한 놈 옆에 두고 일시켜 먹으면서 난 그냥 놀고 먹겠다는데 그게 뭐 이렇게 잘못이냐? 넌 일이 필요하고 난 사람이 필요하고 그게 친구면 더 좋고. 아, 몰라. 싫은 거 안 둬. 야, 너 근데 집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않냐? 그만 빼고 알아. 그냥 나랑 같이 다녀. 아,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. 야,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. 추가 합격이니 뭐니 뭐가 그렇게 중요해.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야. 아니, 뭘 그렇게 중간 과정에 집착을 해? 야, 야, 고구마같이 답답한 놈아!